안녕하세요. 마음이 쉬어가는 맘살림터입니다. 여수차 한잔 하시겠어요? 여수는 당뇨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약간 씁쓸하면서도 구수한 게 매력적입니다. 맑은 차는 뒷맛이 깔끔해서 좋아요. 이미지라고 적었습니다. 사람들에게 이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라는 뜻입니다. 저의 삶에 응원을 가장 많이 해주는 사람이 지어준 것입니다. 전서체로 적어 보았는데 돌에는 제법 어울리지 않나요? 돌탑이 세 개 서 있습니다. 제가 주변에 돌을 주워 모아 쌓은 것입니다. 이 아이가 진돌이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선돌이고요. 이 아이는 미돌이라고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. 진선미 삼돌이는 맘살림터 방문객을 반가이 맞이해주며 주차관리도 잘한답니다. 탑을 처음 쌓아본 것 치고는 제법 그럴싸하네요. 오늘은 돌탑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꺼내보기로 하겠습니다. 모양도 성질도 가지각색인 돌들이 서로 맞잡고 서로 받쳐주며 하나를 이루었습니다.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? 이것을 머릿돌의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. 왜냐하면 이들 중 가장 못나고 작은 돌 하나만 떼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답은 일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 겁니다. 사람의 고난살이도 결국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여정일 겁니다. 너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 것이고 너가 일어나면 나도 일어난 것입니다. 각자 적재적소에 맞는 모양대로 서로 바치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. 오늘도 또 다른 나와 만나 손 맞잡고 탑 한 단 더 올리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.